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커먼 맛 느낌의 스니커즈를 좀 준비해봤어요. 그런데 커먼 프로젝트 신발이 구매하기 솔직히 좀 가격이 세요. 그래서 그 돈 안 들이고 도메스틱 라인 중에서 그 느낌 물씬 나면서도 천연소가죽을 쓴 제품으로 엄선해서 준비해봤으니까요. 자, 그럼 제가 어떤 신발들을 준비했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그리하여 첫 번째 제품은 인기가 많은 브랜드의 알프스 제품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요거 후기가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 제품 말이죠. 제가 준비한 다섯 가지 커먼맛 스니커즈 중 가장 살짝 오프화이트 컬러를 많이 띄었다? 조금 누리끼리한 느낌이 들었다? 하는 신발이에요. 요 제품은 소가죽 가피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요 가피가 굉장히 매트한 편이에요. 광택감이 없는 편이라 그 가죽 특유의 광택감이 싫으신 분들은 요 제품을 좋아할 것 같아요. 같긴 하더라고요. 이 제품 2.5cm의 키높이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cm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조금 더 깔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커먼맛 느낌의 스니커즈는 깔창을 너무 깔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깔지 말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뒤꿈치를 보시면 뒤꿈치 쿠셔닝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로고 하나 없이 진짜 깔끔한 편이라서 로고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실 착화감은요. 저희 현집자 왈 사이즈 반업은 필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저희 현집자의 발 스펙 정도를 알려드리면요. 발볼이 칼발은 아니지만 엄청 넓은 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발등이 조금 높이가 있는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반업을 추천드리고요. 조금 딱 하다, 약간 묵직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신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쿠셔닝이 엄청 빠방하게 들어간 제품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가죽 신발 제품의 특성상 여러분들께서 좀 길들여주셔야 좀 더 편안한 신발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미리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러프넥 제품인데요. 키장난 분들 들어와 들어와. 다른 거 설명하기 전에 이 제품 인솔 포함 키높이가 무려 5cm. 이건 힐이지! 일단 이건 저도 궁금해서 제가 스리슬쩍 발을 넣어봤는데요. 이게 굽이 있다고 해서 막 딱딱해서 발이 아픈 굽이 아니라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요물이더라고요. 5cm 지금 장난 아니야? 이 제품 또한 앞서 보셨던 브랜드 제품과 동일하게 굉장히 로고 하나 없이 깔끔한 느낌의 스니커즈예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제품은 앞서 보신 브랜드 제품보다 화이트 컬러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피 또한 천연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매트한 편이에요. 그래서 광택감이 안 돌기 때문에 광택감이 싫으신 분들 또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뒤에 보시면 여기 발 뒤꿈치 쿠셔닝도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라도 발 뒤꿈치가 정말 여리여리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물집이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쿠셔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실 착화감은 말이죠. 신자마자 느껴지는 높이감이라고 현집자가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이렇게 키높이 기능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이 제품 또한 반업을 추천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저희 현집자와 비슷한 발의 스펙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업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6핏 프리미엄 제품인데요. 6핏은 프리미엄 말고 프리미엄 라인이 아닌 좀 더 가격이 좋은 제품이 있으나 저는 이 프리미엄 라인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6핏 프리미엄 라인의 가피는요. 소가죽 중에서도 송아지 가죽을 썼는데요. 일반 소가죽보다 좀 더 좋다라는 평이 많아요. 좀 더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만큼 부드럽기 때문에 조금 기스나 뭐 스크래치 위험은 있지만 처음 신었을 때 착화감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착화감은 쿠션이 엄청 많이는 느껴지지 않으나 발이 굉장히 편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이즈 자체도 조금 여유롭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 사이즈나 혹은 발볼이 넓으시면 반업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준비한 제품들 중 광택감이 제일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엄청 부담스럽고 싼 티가 나는 광택감은 아니기 때문에 그 광택감이 엄청 거슬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브랜즈보다는 조금 덜 누리끼리 하니까 좀 적당한 선의 오프화이트 컬러감이라고 할까요? 조금 브랜즈가 약간 탁
착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이 제품은 그 정도까지 탁하기는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선의 오프화이트 컬러 아닌가 싶네요. 이 제품의 키 높이는 인솔 포함 3cm. 3cm 정도면 전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여기 발 뒤꿈치 쿠셔닝이 제일 없는 편이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정말 발 뒤꿈치가 아직은 새싹 같으신 분들께서는 헬크 삭스를 신는 것보단 차라리 발목 양말을 신을 때 이 신발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 제품 또한 아무 로고 없이 깨끗하기 때문에 로고 플레이 때문에 이거 좀 촌스러워 이런 느낌 전혀 없으니까 깔끔한 맛에 신을 수 있는 스니커즈인 것 같네요.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제가 실물로 직접 보고 괜찮다 싶어서 직접 전화 연락을 드려서 받은 LAR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일단 천연소가죽을 썼지만 짜투리 가죽만 씁니다. 게다가 이 인솔 부분 또한 천연 코르크나무랑 라텍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조금 친환경적인 느낌을 주는 슈즈인데요. 게다가 이 제품 판매 수익의 일부가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점 또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준비해봤어요. 이 제품은 화이트 톤이 조금 물씬 나는 제품이에요. 가피는 조금 화이트 톤이지만 여기 신발 밑창 부분은 살짝 오프화이트 컬러? 약간 그렇게 잡혀있는 톤인데 이 제품 또한 제가 준비한 제품 중 광택감이 살짝 있는 편입니다. 6핏 프리미엄 제품보다는 광택감이 덜했지만 약간 은은하게 돌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은은하게 살짝 이렇게 광택감 있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게다가 직접 그냥 손으로도 느껴지는데 제가 준비한 5개 제품 중 가장 가벼웠어요. 만약에라도 이런 컴온한 느낌의 신발을 신으시고 많이 걸으셔야 한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벼워요. 그런데 이 제품은 사이드에 은색 엠보싱 처리로 LAR 브랜드 로고가 들어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실 수 있을 것 같으나 이 로고 자체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지 않고 작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 거슬리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안쪽에 구멍이 뚫려있어요. 네, 발에 습기를 빼줄 구멍이겠죠? 냄새 방지가 좀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인솔 포함 총 4cm 키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러프넥 5cm? 그건 내가 좀 양심에 찔리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 4cm는 어떨까요? 그리고 이 제품 또한 뒤꿈치 쿠셔닝이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뒤꿈치가 새싹 같은 분들도 좀 무난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저희 현집사의 착화감은요. 이게 쿠셔닝이 엄청 말랑말랑한 편은 아닌데 이상하게 걷는데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이게 왜 편한지 설명할 수가 없는데 걷는데 편한 신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여유있게 나왔지만 저희 현집자처럼 조금 발등이 높이가 있으신 분들은 반업을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저희 현집자 기준 착화감 베스트 픽은 바로 이 LAR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Stalkers. 자, 마지막 제품은 커스터메이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앞서 보셨던 제품과 제일 다른 점이 바로 이렇게 사이드라인에 들어가는 스티칭 디테일이에요. 이 스티칭 디테일 때문에 조금 더 커먼의 그 깔끔한 맛보다는 살짝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신발인 것 같아요. 운동화의 가피 자체는 천연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화이트한 계열의 스니커즈예요. 하지만 굉장히 매트한 편이기 때문에 광택감이 싫으신 분들도 이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이드 스티칭 디테일 외에도 이렇게 발 뒤 편을 보시면 커스텀 메이드 리퍼블릭이라고 이렇게 로고가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거슬리는 편이 아니에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거슬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또한 인솔 포함 3cm의 키 높이로 적당한 키 높이감을 주는데요. 일단 저희 현집자가 사실 커스텀 메이드 다른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칭찬을 하긴 커스텀 메이드 그 쿠셔닝이 정말 편하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제품 또한 쿠션이 적당하게 폭신폭신하면서 좋더라고요. 뒤꿈치 쿠션이 또한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뒤꿈치 새싹 분들도 걱정 없이 신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현집자가 알려준 착화감은 확실히 쿠션감이 굉장히 좋아서 걸을 때 편하지만 이 뒤꿈치 부분의 쿠셔닝이 끝나는 부분 있죠. 이게 살짝 이렇게 안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라도 페이크 삭스를 신고 오랫동안 이걸 걸으면 살짝 뒤꿈치가 아플 수 있다? 약간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 제품은 캐주얼한 맛도 있으니까 페이크 삭스보다 조금 롱한 기장감에 양말과 함께해주면 더 좋을 신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현집자 기준 쿠션감은 1등이었던 제품이었습니다. Stalkers.
이렇게 해서 제 기준 컴온 맛 느낌은 4대, 천연 가죽은 쓰고 하지만 가격은 착한 제품들만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착화감도 다르고 색감도 살짝 다르고 광택감도 달랐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비슷한 신발 여러 개 리뷰를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해서 제가 선물을 보내드려야겠죠? 키장남들을 위한 러프넥 제품 무려 5cm의 키 높이, 그리고 쿠셔닝 느낌이 좋았던 커스터메이드 제품을 이벤트로 해볼까 하는데요. 자,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안녕!